올봄 전국적인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포항의 대표적인 과수 재배 단지인 죽장 지역도 냉해 피해가 심각한데요. 수확량을 기준으로 사과는 50% 이상, 자두와 복숭아는 80%에서 90%까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장성훈 기자입니다. 지대가 높아서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포항시 죽장면 두 마리 사과밭입니다. 이맘때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올해는 꽃이 대부분 말라버려 열매를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. 지난달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등 이상저온이 지속되면서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불량이 대거 발생한 겁니다. 하나도 쓸 게 없어요. 지금 꽃 망울이 요런 식으로 약간 맺어야 되잖아요. 한 개도 맺은 게 없잖아요. 다 맞은 거예요.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 일부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올해 농사 수입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판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한 8, 90%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밭으로 따지면. 이걸 처음 겪었어요. 한 25년 농사를 지었는데. 저도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. 인근 자두밭은 더 심각합니다.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아 수확을 아예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. 이거 100%, 진짜 100% 맞습니다. 올해 수확할 게 없어요. 냉해를 입은 과수는 올해 수확 감소는 물론이고 나무가 웃자라는 등의 부작용까지 더해져 내년 농사도 걱정입니다. 이게 수영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생식 생장만 해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무가 웃자라는 거죠. 웃자라는 거를 방지해야 되면 가지를 늘어뜨려서 눕혀야 되고 유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는 더 들고 방제약도 더 들어가고. 포항시가 집계한 죽장면의 과수냉해 피해 신고 면적은 지금까지 사과를 중심으로 383헥타르, 전체 과수 재배 면적의 76%에 이릅니다. 한편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농작물 냉해 피해가 심각해 피해 면적이 3,52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